오늘 모신 분은 특별한 그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같은 반, 같은 조에서 공부한 동기생이십니다. 윤 대통령은 외나무달에서 맞장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수권정당 민주당 정권교체 디딤돌이 되겠다. 그래, 이 이후로 8월 전당대 최고위원에 도전하신 이성윤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맞장을 뜨겠다. 아니야, 아니, 예. 맞짱 뜨는 사람이 한명 정도는 아, 있어야. 그럼요, 있어야죠. 이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맞짱 뜨는 일 저는 검찰에 어떻습니까? 있을 때 윤석열 총장 시절이죠. 네, 총장 시절이죠. 많이 맞짱 떴고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현 용산 대통령한테 참 찍혔고, 또 그러셨죠. 수사 재판 받고 맞아요. 징계도 받았고, 그러셨죠. 그 후에 이제 제가 이렇게 정치의 길로 나섰는데,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출마하고 그랬지만, 정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보기만 해도 싫고 짜증나는 사람 한명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보기만 해도 싫은 사람. 예. 얼굴 보기도 싫다 이런 예. 사람. 윤석열 대통령, 용산 대통령이 날만 새면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있죠. 예. 진짜. 제가 맞짱 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짱 뜨시겠다고 작정하고 나오신 예. 이성윤 후보님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22대 국회가 5월 30일에 개원을 했고 법사위에서 입법 청문회 하고 이러면서 예. 효능감을 보여줬거든요. 당시 이성윤 의원도 계셨고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아, 민주당 이제 제대로 일하고 있구나 예.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특히 이제 검사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문가시잖아요. 거기 예. 함께 계셨었고 조직의 인원으로 계셨었고 물론 모든 검사가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일부 검사들이 예. 그런 행동을 하는 건데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봤는데 예. 이제 오랫동안 검사로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예. 그때가도 힘드셨어요? 아니면 국회의원 되고 며칠 안 됐지만 지금인데 힘드세요? 국회의원이 훨씬 힘들죠. 정말 그 공무원 30년 하다가 예. 정치로 나선다는 것은 예.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그렇죠.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인데요. 예. 흔히 그 정치를 종합예술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체력도 있어야 되고, 머리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말도 해야 되고, 맞아요. 정말 검사보다 훨씬 힘든 것 같습니다. 검사보다 훨씬 힘들어요. 검사는 가만히 앉아서 예. 공소장으로 말하면 되는데, 예. 이거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정치는 그렇죠.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발로 뛰어야 되고요. 그렇죠. 현장에 가야 되고, 예. 끊임없이 설명해야 되고, 또 귀로는 들어야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정말.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예. 그런 검사적 마인드를 갖고 정치를 하는 거 아닐까요? 듣지도 않고 뛰지도 않고 얘기도 안 듣고. 그렇습니다. 검사실 마음으로 그냥 밀실에서 그냥 추궁하는, 경로는 신문하는. 어떻습니까? 경로. 아, 윤석열의 경로. 그분은, 많이 경험도 예, 하셨잖아요. 그분은 화내는 것이 일상이고요. 아, 평상시에 우리가, 예, 검사할 때도 그랬습니까? 화내는 일상이고, 예. 화내고, 예. 대노. 대노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은 격노하고 경로하고 이게 일상이야 네, 뭐 일상입니다 던지진 않았습니다. 던지 혹시 던질 것이 별로 없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근데 상대방 예를 들면 뭐 자기 아래 뭐 부하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예 모르겠지만 밑에 있는 검사들이나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하고 이런 것도 좀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저한테도 막 그렇습니까? 전화해가지고 네가 뭐 뒤질라고 환장했냐 욕까지 그런 하고 말을 해요? 예, 눈깔에 배는 게 없냐 이렇게 하고요 세상에 쓰는 뭐 시옷 쌍시옷 그런 으뜸문자는 저한테도 많이 썼고요. 근데 그건 품격이 안 맞잖아요. 아무리 뭐 화가 나도 예, 그렇지. 무도하고요. 약간 말본체도 정말 문제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을 검사 시절에 총정으로 모셨으면 저는 동기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러지 마라 한다든가 할수 있는데 예. 그 저보다 어린 후배들은 후배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한동훈 지금 뭐 이제 뭐 거기 뭐 당권 후보로 나와 있는데 예. 그분은 어떻게 그런 걸 견디셨을까요? 그분은 술도 안 먹고 네, 술안 먹죠. 또 네. 케미가 맞았습니다. 아, 그랬던 거예요. 케미가 그걸 다 수용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수행하면서 네. 그 뜻을 잘 맞춰주고 또 아.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예. 같이 가고 있다. 검사 시절 꽃 이야기를 담은 책을 내기도 하셨죠? 예, 꽃은 무죄다. 꽃은 무죄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축하화를 보냈다는데 동기가 이제 축하화를 보냈는데 그 예, 되돌려 보내셨다는데 바로 내보냈습니다. 내보내셨어요. 정말 꽃은 무죄다라 했는데 꽃은 그 역천, 하늘을 거스르는 역천의 무도함이 없는데 꽃이 무슨 죄라고 자기 방에 왔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꽃은 아무 죄가 없죠. 그래서 꽃을 내보냈고요. 어쩔 수 없이 꽃도 이제 다른 길을 찾아가라.
예. 아니 그러니까 꽃은 무죄다. 이게 무슨 의미로 그 책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 자체는 책의 예. 내용은. 책 내용이 제가 야생화를 한 15년 정도 계속 봤고요. 아, 그러셨군요. 찍은 사진도 한 10만 장 돼요. 아. 그래 가지고 예. 제가 검사 징계를 받으면서 예, 예. 검사에 또 유배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 검사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게 되자 야생화의 눈으로 세상을 봤는데 아무래도 검사가 야생화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다 보니까 예. 이 무도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국민들께 예. 정말 이 힘든 세상에 예. 제가 그물에 눈수술 세 번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힘든 세상에 예. 정말 좀 힘을 내시라. 무도한 세상 잘 견뎌내시라. 예. 이런 취지로 꽃을 썼고요. 꽃을 문에 썼고요. 그 꽃은 국민들입니다. 예, 국민이 헌법의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종이, 예. 검찰도 종이잖아요. 종이죠. 종이 뭐 걸핏하면 압수수색으로 겁박하고 피의사실 공표하고 예. 막 이런 게 내세우는 거 국민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이럴 때 꽃처럼 화를 내자. 꽃 화자잖아요. 화를 내라. 주인이 정말 주눅들지 말고 화를 내라. 그렇죠. 이런 취지로 꽃은 문제다. 겁날수록 화내는 이야기. 그러면 결국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국회 청원이 지금 막 100만 명 넘어가 110만 명 지금 앞두고 예, 있거든요. 예, 예. 이것도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화를 좀 내라. 그렇습니다. 그런 거네요. 결국은 예. 국민들이 그렇게라도 화를 안 내면 살 예.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죠. 예. 열불이 나가지고 예. 그냥 화병 납니다. 화병. 저도 열불이 나. 검찰 있으실 때도 얼마나 화병이 나셨겠어요. 예. 열불 나고 그 모습 보면서 수사받고. 예. 언론을 통해서 공격하고요. 예. 이 재판 먹고 징계 받고 참 힘듭니다. 아, 진짜. 저도 예. 이제 중앙검사장실에 기소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 경험이라는 게 예. 잊을 수가 없는데요. 검찰의 수사 기법 중에 그 예. 피의사실 흘리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계속 피의사실 흘리면서 예. 처음에는 이제 친구들이 저를 믿었다가 예. 조금 지나면 기사 자꾸 나오니까 자꾸 나오면 뭐 의심하죠. 의심하죠. 범한 거 아니야? 예. 그러다가 나중에 저희 집에서도 의심을 안 해도 당신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고립무원의 상태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그걸 노리는 거죠.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면 네. 인정하게 돼 있잖아요. 인정하게 만드는 예. 거고. 그러나 피의자 입장에서는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최근에 어떤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네. 20년간 241명이 돌아가셨대요. 수사기관 수사를 받다가 네. 한 달에 한 명꼴로 돌아가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할 일은 수사해야 되고 그래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정말 무도한 수사를 보고 제가 중앙검사장실에 이런 겪었는데 정말 검사인데도 그걸 겪으신 예, 예. 거잖아요. 다른 분들이라면 일반인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요. 그럼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해서도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예. 고립무원을 만들고 자꾸 피의사실 공표하고 예. 흘려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이화영 부지사가 뭐 돈을 예. 대북 송금한 게 이게 무슨 이재명 대표 연관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면서 예. 압박을 하는 거네요 결국. 예. 해외 협박이 있다고 해외 봅니다. 협박이. 예. 그 뭐 예를 들면 뭐 연어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예, 예, 예. 진술 세미나도 예, 예, 있었다 예. 그러고 그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럼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예. 일단 이화영 지사도 같은 얘기를 하고 예. 또 경기도 평화국장 신국장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 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아니 지금 그 옛날에는 예. 일제 강점기라든가. 군사정권 때는 사람을 많이 때렸어요. 그렇죠. 고문하는 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독직폭행, 가혹행위가 있었는데 네, 네, 네. 협박은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화된 이후에는 때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회유 협박이 많죠. 회유와 협박이. 구속된 피의자를 여러 번 부른다든가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도 변호인 주장에 의하면 네. 200개 넘게 불렀다는 거죠. 구속 피의자 200회 부르면 네. 변호인이 다 입혀올 수 없어요. 그렇죠. 바쁘고 뭐 시간도 예, 안 맞고 이러니까. 그것도 조서 받으면 극히 조서만 조서 몇 분밖에 안 받고 예, 예, 예. 저희들이 이제 그 회의가 있다 그러니까 예, 예. 구치소를 방문하거나 예. 법무부를 방문해서 예. 자료를 좀 내놓으시오라고 예, 예. 해도 안 내놓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검찰의 수사 방식에 예, 예. 대해서 수사를 하는 최초의 특검법을 발의했고요. 예. 이것이 특검이 통과된다면 예. 그 수사를 한다면 검찰이 무도한 수사 방식 정말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검찰 내에서는 공격을 하게 물론 모든 검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정치 검찰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있을 거잖아요. 가능성이 충분히 가능성이 네, 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본인도 말씀 윤석열 대통령 가장 싫어하는 검사에서 이제는 가장 보기 싫은 정치인이 되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알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들을 잘 짚어내서 정치 현장에서 입법 네. 과정에서 풀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어요. 이게 바로 이제 최고위원에 도전하신 이유이기도 하신 거죠. 예, 네. 제가 네. 최고위원 되면 네. 꼭 그런 최고위원 발언을 할 수 있고 네. 그렇죠. 또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냥 괜한하게 한번 이런 사람 정도 한 명은 또 민주당 지도부에 있으면 네. 윤석열에 대해서 뭐 지적하고 검찰 그렇죠. 얘기하고 네, 이런 맞습니다. 사람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최고위원 도전하신 분들이 대부분 예. 물론 최고위원 도전하면 뭐 중진급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재선급이잖아요. 근데 이성인 의원은 지금 초선이시잖아요. 예. 초선이신데 도전하신 것도 좀 특이하고 예. 이번에 이제 도전하신 분들이 재선도 있지만 초선들이 좀 많으신 것도 있고요. 저 재선부터 사선까지 있고 네, 재선 초선은 초선이시군요. 저 혼자입니다. 오, 그럼 초선 대표로 나오신 거예요? 저 초선 얘기를 하지만 예. 30년간 그 검찰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또 초선의 패기로서 예. 약간 이런 무모할 정도로 한번 국회에 가보겠다. 가보겠다. 예, 이렇게 해서 도전을. 지금 현재는 초선은 혼자. 예. 1차 관문이 이제 컷오프를 하잖아요. 8명 예. 안에 예. 들어가야 되는데 자신 있으세요? 어떠세요? 다 훌륭한 분들이긴 하지만 예. 제가 자신 없으면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두려움 없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 제가 네. 여기 출마선언을 월요일날 했는데요. 예, 예. 하기 전에 그 이재명 대표님을 뵀어요. 뵀어요? 예, 예. 한 두 시간 정도 말씀을 나눴는데 시간, 예. 주로 이제 검찰 개혁 또 대표님이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힘든 얘기 예. 쭉 나눴고요. 예. 정말 검찰 개혁에 관해서는 진짜 공감대가 제가 검찰 개혁 반드시 예, 예. 이뤄내겠다. 왜냐면 대표님이 사실은 검찰 탄압을 지금 당하고 있는 예. 상황이잖아요. 예.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예. 온몸으로 느끼시고 계시는 분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검찰개혁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대표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뭐 공감을 표시하면서요. 공감, 예. 아주 그러니까 한 두 시간 정도 이렇게 길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최고위원 도전하시는 것도 뭐 좋게 평가하셨어요, 어떠세요? 예, 잘해보시라. 잘해보시라. 기쁜 얘기였습니까 또? 기쁜 네. 워딩이 네.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대체 잘해보시라. 똑같이 이렇게 다 동일하게. 예. 근데 이것도 이성윤 의원님께만 특별히 하신 말씀은 없으셨습니까 혹시? 저희는 이제 검찰 개혁,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 방식 문제점 이런 예. 얘기를 많이 했고요. 이걸 좀 반드시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된다. 예, 이게 우리 당 문제만 아니고 전 예. 국민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성윤 의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쭉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과 맞짱 뜨겠다. 예. 그리고 지금 대통령 탄핵 청원이 100만 명, 110만 명 정도 지금 예. 가까이 가 있거든요. 예. 109만 8천 명이네 현재 그렇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그 이 숫자에 대한 무게를 어떻게 느끼냐가 중요할 텐데 어제 예. 들어보니까 별로 그렇게 뭐 이건 민주당 사람들 아니야 뭐 이런 뉘앙스예요.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런 말을? 말 중에 예. 명백한 위법이 아니면 탄핵 아니다 이렇게. 뭐 그런 얘기도 했죠. 예. 맞아요. 그런 얘기 했죠. 헌법이나 법률이 명백해야 됩니까? 예. 헌법과 법률이 위반하면 예? 탄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는 거죠. 아 그리고 또 한가하게 저는 진짜 네. 정무수석 신설하고. 맞아요. 그 얘기도 이런 걸 보고 본인이 네. 변하지 않고는 네. 정말 국민들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네. 이 국민들이 탄핵 열기 꺾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대통령 자신이 꼭 먼저 변해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네. 변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안 변합니다. 변해라 주장을 하는데 보나는 안 변할 거다. 예. 그렇게 전망하시는군요. 예. 그 윤석열 스타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오. 우도하고 예. 자기 위주고 모든 게 자기 위주고 예, 예.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 오마에 나와서 말씀을 최초로 드렸는데 얘기했어요? 부잣집 중학교 2학년 같다. 와. 자, 이것 때문에 또 징계 사유가 들어갔습니다. 아, 그 징계 사유에 들어갔어요 또? 예. 제가 대검 갔다가 또 윤석열 예. 총장 만나고 이럴 때는 예. 제가 평가를 해놓는데 중학교 부잣집 중학교 2학년 같다. 아이스 중학교 2학년 중2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네. 자기 세상 물정을 전혀 몰라요. 자기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불량은 조금도 못 참고 자기 아픈 건 조금도 못 참고 네, 네. 자기만 혼나는 의미에서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이기적인 사람을 말할 때 중학교 2학년 같다 하잖아요. 비유해서. 예. 네, 네. 그런 스타일이고 그런 예, 성품이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시는군요. 예, 안 변합니다. 안 변한다. 예.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뭐 얼마 뭐 임기를 마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럼 3년을 임기를 마친다면 그 3년이 계속 그런 모습이겠네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윤석열 용산 대통령을 보면서 느끼는 게요. 예. 사람 진짜 안 변다. 지금도 검찰 서초동에서 예. 근무하는 모습을 예. 근무 장소 용산으로 옮긴 것 똑같다. 예, 똑같습니다. 늘 화내고. 예. 경로가 그럼 일상화돼 예.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윤석열 총장 근무 시절에 예, 예. 신문 기사 보십시오. 예. 윤석열 총장 대노 경로 화냈다. 아, 그게 많은 기사. 예. 화냈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그거를 기사에 그게 있는지를. 근데 정말 있군요. 그게 예. 한번 검색을 해봐야겠네. 경로 대노. 예, 예. 나중에 방 기자님 한번 검색해 주세요. 예. 총장 시절에 경로 대노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화냈다, 대노했다 이거 많습니다. 근데 뭐 경로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본인은 그 정도면 경로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 그 정도, 이 정도는 경로가 아니다. 경로 정도 되려면 막 이제 막 더 심하게 해야 되는군요. 예. 아, 진짜 이게 특이하신 분이네. 아, 화내는 것이 그 일상화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검찰 있을 때부터 그랬다는 예. 말씀이시군요. 근데 아니, 그 동기생이시니까 예. 초임 검사 때나 그 권력을 갖기 전까지의 윤석열 검사도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이제 저하고 동기니까 저희들한테 예.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네. 저희들한테 두 가지 네. 예, 술을 많이 먹이고 폭탄주. 안 먹으면 또 뭐라 합니까? 계속 돌리고 그러잖아요. 네. 또 우리 조가 16명인가 네. 그랬는데요. 네. 조장은 아니에요. 조장은 아닌데 그 술을 이렇게 돌리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술을 돌리는. 구에도 이렇게 모임 같은 거 해보면 네. 주로 술을 많이 드시고. 술을 많이 드시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아, 말을 많이. 말을 많이. 그러니까 한간에 얘기하는 뭐 전체 모임 있으면 50분, 한 시간이면 예, 50분 예, 혼자 얘기하는 이게 예, 계속 말을. 거의 대부분 예, 그렇고 뭔가 모든 모임에서 대부분 예, 그런 모습을 보였군요. 예. 검사 시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말을 많이 하기 좋아했죠. 그럼 다른 검사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꼭. 못 하죠. 다 얘기하고 회의해도 그럼 본인이 얘기하고 끝이네요. 예, 말이 맞든 안 맞든 예. 그건 평가를 안 씁니다. 조직 내에서는 예, 예. 그냥 윗사람이 하는 말이냐 하고 그냥 흘리는 거죠. 근데 아니 그 이성윤 의원께서 당시에 이제 모르겠어요. 뭐 그 윤석열 총장이 임명되고 후보로 오르고 이런 과정에서 예. 혹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 있었던 일이니까 반대 의견을 내시거나 아니면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은 없어요? 됐습니다. 근데도 안 받죠. 예, 저도 이렇게 누가 물어보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있죠, 당연히. 예, 아니 옆에 있는 검사분들 물어봐야죠. 안 된다. 얘기하셨군요. 예,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번. 그런데도 안 받으셨군요. 참 그 큰 실수였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당시 국민적 여론이 네, 네, 네. 그런 참, 게 있어서. 네. 그럼 그렇게 예를 들면 그 여주지청장하면서 이제 그렇게 국회 나서 발언한 것도 예. 계획된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큰 어떤 권력을 잡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때 당시는 제가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제 그때 제가 가장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네. 서울 고검에서 있을 때. 네, 네. 그런 느낌은 안 받았는데 욱해서 이렇게 하는 발언이죠. 그런 발언이 과연 조직을 사람의 충성이 안 나는 발언을 하긴 했는데 그랬죠. 그게 이제 굉장히 국민들은 되게 바른 수사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국민들은. 제 판단에는 네. 검찰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아, 그게 검찰주의자들이 네, 하는 네, 말이군요. 그런데 네, 네. 사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네. 그건 마치 조직보다 국민을 더 생각한다 이런 이미지로 받아들여져가지고 그런데 네, 원래 검찰 조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받아들였고요. 네. 그냥 하는 소리군요. 그러니까 네. 뭐 마음에 있는 발언이라기보다는 네. 자. 탄핵청원 5만 명 동의를 얻으면 법사위 회부가 됩니다. 예. 회부가 될 텐데 이제 법사위에서 따지겠죠. 이게 법률적으로 그 탄핵 사유가 되는지 이런 걸 따질 텐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90만에요. 매주 예. 월요일 날 그 정책 조정회의를 가져요. 법사위 예. 모여가지고 예. 탄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제 우리 탄핵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무겁게 받아들이자. 무겁게 받아들이자. 국민들이 열기를 진짜 무겁게 네. 받아들여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자라고 네. 했고요. 생각할 수 있는 방안 중에 이제 윤석열 탄핵 청문회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이것을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 중에 있는데요. 우선 이 국회에서 서버나 네. 서버를 빨리 고쳐서 대기 그렇죠. 시간 줄이게 하고. 늘려야죠. 네, 네. 지금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국회가. 네. 청원 심사 법사위 산하에 예. 1소위, 2소위, 예. 예산 소위, 예. 그다음에 청원 심사 소위가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청원 심사 소위가 열린 적이 거의 없다 그러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편한 소위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것 때문에 청원 심사 소위가 되겠죠. 올려야 되잖아요. 예. 이성윤 의원님 어디에 어느 소위 들어가세요? 저는 1소위, 2소위, 예. 예산 소위. 예산 소위. 청원 예. 거기 안 예. 들어가 있군요. 제가 그 정도 들어갈 약간 경력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청원 심사소위에서 검토해서 다시 올릴까 말까 결정하는군요. 예, 예. 청원 심사소위뿐만 아니고 예, 예. 법사위 전체가 모여서 예, 예.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논의하는데 그때 또 계속 논의하기로 했고요. 그럼 청문회는 뭐 예를 들면
갈지 말지 예를 들면 탄핵으로 갈지 말지를 결정하기 전에 청문회를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계자들 그렇죠. 불러가지고.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사유 다섯 가지에 대해서 네, 해볼 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최승원 해병 그렇죠. 청문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청문 청원 낸 분들 네. 모셔다가 사유를 그렇죠. 이렇게 듣게 하고 질문. 또 관계된 분들 그렇죠. 있잖아요. 거기 안에 예. 그 사람들을 또 불러가지고 예. 또 물어보기도 하고 예. 국민들이 더 잘 알게 잘 알게 되죠. 예. 탄핵을 정말 해야 되는지 말아야 예. 되는지 예. 그러면 이제 탄핵만도 다 예. 탄핵 그럴까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가야죠. 예. 어쩔 수 없죠. 국민이 원하면 국회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청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예. 사람들한테도 뭔가 자세히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예. 않겠습니까? 예. 네. 사람들이 막연히 알았던 다섯 가지에 대해서 예. 청문회를 통해서 정말 더 자세히 알게 되는 알수 있는 그렇죠. 저는 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상병 입법 예. 청문회 올 때 그렇게 예. 관심이 높을 그러니까요. 동접자가 막 10만 명 예.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돼요. 오, 놀랍습니다. 놀랍죠. 예, 이거 그러니까 해야 돼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는 거고, 예. 그게 또 결국은 국민들의 열기를 더 많이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예. 계기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민을 알고 싶을 뿐만 아니라, 예,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좀 풀어드려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국회가 예. 그런 일 예. 해야죠. 예. 이렇게 발목 잡고 맨날 소리나 지르고 이런 모습 안 보이고, 예,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